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하겠다던 20대 국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예전 국회와 비슷합니다.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제때 문을 열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몫이라고 맞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겁니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회가 제때 개원하지 못하면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반납은 지나치다고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월급에 연연하는 게 아닌데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원구성이 안 되더라도 민생을 챙기고 입법 활동도 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새누리당은 협상을 깬 야당이 세비 반납 얘기를 꺼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지난 19대 국회 지각개원 때당 차원에서 세비를 반납했을 때처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세비 반납 제안 직후 원내대변인이 시한 내 원구성을 마치자는 취지였다며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